이번에는 터치 센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터치 센서 모듈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를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데, 터치 센서는 말 그대로 이 금속 전도판에 사람의 손가락이나 아니면은 전도성 물질이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를 검출할 수 있는 센서 모듈입니다. 보통 터치 센서 모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전도성 판이 있고요, 금속판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터치를 했을 때, 이 터치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신호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모듈에 연결된 선이 세 가닥이 있는데, 두 가닥은 전원선이고요, 5V 그라운드 전원선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신호선인데, 보통은 터치가 안 됐을 때 신호선의 전압이 0V, 그 다음에 터치가 됐을 때 신호선의 전압이 5V 전압을 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의 신호선을, 디지털 핀 중에 하나의 신호선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핀모드 함수로 인풋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디지털 리드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이 터치 센서가 지금 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두이노 나노를 가지고 한번 나노의 터치 센서를 연결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두이노 나노의 전원핀에다가 5V 그라운드 전원핀을 터치 센서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5V가 이쪽에 지금 있죠. 5V 핀과 5V 핀과 터치 센서의 전원핀을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라운드 핀을 아두이노의 그라운드 핀을 터치 센서의 그라운드로 연결하겠습니다. 터치 센서의 보통 이제 전원선은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색으로 보통 표시를 많이 하는데, 검은색 선이 그라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핀 12번을 디지털 핀 12번을 12번이 지금 여기에 있죠. 디지털 핀 12번을 터치 센서의 신호선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원선과 신호선 세 가닥을 터치 센서의 커넥터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두이노 쪽에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터치 센서가 지금 터치가 된지 안 된지를 쉽게 검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아두이노를 전원 USB를 연결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LED 반은 지난번에 실험한 대로 여기 디지털 핀의 2번부터 9번까지 아두이노 나노의 2번 핀부터 9번 핀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터치 센서는 방금 연결한 대로 디지털 핀 12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실험으로 터치 센서를 터치를 하면은 이 LED 바에 LED가 모두 다 불이 들어오고, 터치하지 않으면은 LED가 전부 다 꺼지도록 동작을 하게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핀 12번을 디파이문으로 상수를 하나만 터치 센서 그러가 12번에 연결이 돼 있다고 저렇게 TS라는 상수를 정의를 하고요. 핀 모드 함수를 써서 TS를 인풋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터치 센서 입력으로 받아야 되니까 터치 센서의 신호선이
0볼트인지 5볼트인지를 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풋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 2번 핀부터 9번 핀까지 9번 핀까지를 출력으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핀모드 함수 8개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포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2번부터 9번까지를 아웃풋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LED 8개는 전부 다 아웃풋으로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터치 센서 핀은 인풋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LED 바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그 바이트형 배열을 하나 예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요. 바이트형 배열의 입력을 받아서 배열의 요소 값을 각각의 LED 핀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함수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ll on이라는 1차원 배열을 이렇게 8 크기의 1차원 배열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10시 3, 4, 5, 6, 7, 8, 8개의 크기를 갖는 1차원 배열이죠. 그 다음에 바이트형 배열 all off라는 1차원 배열을 이번에는 전부 다 로우 요소인 1차원 배열을 6, 7, 8, 예. 두 개의 1차원 배열을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둘다8 크기의 배열인데 하나는 전부 다 하이고 하나는 전부 다 로우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렇게 배열을 넘겨봤고 여기 AR이라는 변수로 배열을 넘겨봤고 그 배열의 요소들을 디지털 핀의 2번부터 9번까지 내보내는 함수 LED 바라는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핀에다가는 AR 배열의 0번을 내보내고 이게 이제 8개가 있는 거죠. 3번 핀은 1번, 4번 핀은 배열 요소의 2번, 그 다음에 5번 핀은 배열 요소의 3번, 자, 6번 핀은 배열 요소의 4번, 7번 핀은 배열 요소의 5번, 8번 핀은 배열 요소의 6번, 9번 핀은 배열 요소의 7번, 이렇게 하면은 건네받은 AR이라는 배열 요소들을 2번 핀부터 9번 핀까지 연결된 LED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LED 바 함수에다가 여기 지금 all on이라는 1차원 배열, 여기 all on이라는 1차원 배열이 있죠. 1차원 배열을 포인터로 넘겨주면은 그거를 LED 바 함수에선 AR 이라는 내부 변수로 받아서 각각의 요소를 2번부터 9번까지의 핀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전부 다 하이니까 LED 8개가 전부 다 켜지겠죠. 마찬가지로 올 오프 배열을 넘겨주면은 LED 8개가 전부 다 꺼지게 될 겁니다. 예, 이거를 이용을 해서 간단한 블링크 함수로 LED 바가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ED 바 all off delay 500 이렇게 하면 전체가 꺼졌다 켜졌다 블링킹을 하게 되겠죠. 예.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예, 보면 알겠지만 1초 간격으로 LED 바가 블링킹을 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함수에 의해서 전체가 켜지고 500ms 동안 딜레이 됐다가 요 함수에 의해서 전체가 꺼지고 다시 500ms 동안 딜레이 됐다가 이거를 반복을 하는 간단한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LED 바 함수 안에서 좀더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에 LED 바 함수 안에 디지털 라이트 함수의 이쪽에 있는 숫자를 만약에 K라고 하면은 배열의 인덱스는 K에서 2를 빼준 게 되죠. 그래서 2일 때는 0이 되고 3일 때는 1이 되고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8개를 써주는 것 보다는 포반복문으로 대치를 하는 게 프로그램이 더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포반복문으로 한번 대치를 해보겠습니다. 바이트형 변수 k를 2부터 9까지 반복을 시켜야지 되겠죠. 1씩 증가시키면서 9씩 1씩 증가시키면서 2부터 9까지 반복을 하고 디지털 라이트 함수는 K부터, 여기는 이제 K-2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반복문에 이렇게, 브레이스를, 집어넣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줄바꿈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뭐, 이거는, 프로그램 하는 사람 취향에 따라서, 반복문에 소속된 명령이 딱 하나면은 브레이스를 굳이 안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한 줄에다가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이거는 뭐 프로그램 하는 사람의 그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독성을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브레이스를 묶어줘서 여기 있는 포 반복문에 요 디지털 라이트 함수가 포 반복문에 속해 있다고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코딩을 하는 게좀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업로드해서 동작 시켜보면은 이전의 프로그램하고 동작은 100% 동일합니다. 단지 이제 LED 바 안에 8개의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포 반복문으로 대치를 했다라는 것만 틀립니다. 자, 이제 터치 센서의 입력을 바이트형 변수 터치라고 할까요? 디지털 리드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읽어드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터치가 1이라면은 터치 변수가 1이라면은 이거는 또저 터치 센서에 뭔가가 닿았다 터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LED 바를 전부 다 켜고 그게 아니라면은 전부 다 끄고 이런 동작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터치 센서에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면 LED 바가 전체가 켜지고 떼면은 전체가 꺼지게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브레이스로 굳이 if문 안에 들어가 있는 명령어가 하나면은 브레이스로 묶어줄 필요가 없는데요. 역시 가독성을 위해서 브레이스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바로 업로드를 시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불이 다 켜지고, 떼면은 꺼지고, 이렇게 의도한 대로 동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좀더 개선을 해보면은, 단순한 if else 문이라면은, 사막 연산자죠. 물음표 연산자로 이렇게 대치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거의가 아니고 100% 동일한 동작을 수행을 하죠. 이거는 물음표 연산자는 물음표 앞에 있는 조건문을 검사를 해서 이게 참이면 이 콜론으로 구별된
앞뒤의 문장 중에서 앞에 거를 수행을 하고, 반대로 이제 펄스면은 콜론 뒤에 있는 문장을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이게 3학년 산자의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if else 문은 물음표 연산자로 대치를 하면은 훨씬 더 프로그램이 깔끔해집니다. 여기 브레이스는 지워야죠. 예. 그래서 이거를 업로드를 시켜보겠습니다. 동작은 뭐 앞에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예. 동작은 앞에 경우 똑같습니다. 닫으면 켜지고 떼면은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터치 센서 터치라는 변수는 여기에서 딱한번 사용이 됐죠. 이거를 더 줄이려면은 터치라는 변수를 굳이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요 프로그램은 디지털 리드 함수의 반환 값이 하이라면, 그 5V라면은 앞에 게 수행이 되고, 로우라면은 뒤에 게 수행이 되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이는 내부적으로 1값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로우는 0값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두이노 점 자동적으로 자동으로 아니 기본적으로 인클루드가 되는 헤더 파일이 아두이노.h라고 그랬죠. 아두이노.h라는 헤더 파일 어딘가에 하이라는 상수는 1로 정의가 돼 있고 로우라는 상수는 0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하이를 써주나 1을 써주나 차이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가독성을 위해서 하이라는 상수를 써주는 것뿐이죠. 이걸 업로드 시켜도 마찬가지로 앞에 경우하고 완전히 100% 동일한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더 간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뭐 left, right라고 할까요? right 배열은 오른쪽 LED 4개만 켜지게끔 하는 배열 요소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4개가 하이면은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4개의 LED가 켜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left라는 배열은 반대로 이제 왼쪽에 4개만 켜지게끔 배열 요소를 수정을 하고요.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left, right, 터치가 되면은 left, 터치가 안 되면은 right 배열을 LED 바 함수에 넘겨주도록 프로그램을 수정을 했습니다. 업로드를 하면은 어디서 오타가 났나요? 예, 여기서 오타가 났네요. T가 빠졌죠? 업로드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면은 터치가 안 됐을 때는 오른쪽 4개만 켜지고 터치가 되면은 왼쪽 4개가 켜지죠. 예. 근데 이것을 좀 수정을 해서 터치가 안돼 있을 때는 LED가 전체가 꺼지고 터치가 되면은 왼쪽 오른쪽이 이게 번갈아서 전멸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여기 if 문으로 처리를 일단 해야지 되겠죠. if 문으로 만약에 이게 이 조건식이 참이면은 이게 수행이 되고 거짓이면은 전체를 꺼야지 되겠죠.
일단 전체를 꺼야 되기 때문에 올 오프라는 배열은 남겨둬야지 되겠네요. 올 오프라는 배열을 8개가 전부 다 로인 배열은 이렇게 남겨두고요. 만약에 터치가 안 됐다면 LED 바 함수에 올 오프를 이렇게 내보내주면 되겠죠. 터치가 되어 있다면은 왼쪽 오른쪽 번갈아서 켜지게끔 하려면은 LED 바 함수 호출과 딜레이 함수를 적절히 조절을 하면 되겠죠. 먼저 레프트를 내보내고 딜레이를 적당히 주고요. 라이트를 내보내고 딜레이를 다시 적당히 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터치가 만약에 터치 이 조건식이 참이면은 터치가 되어 있다는 거니까요. 요게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이 켜졌다가 오른쪽이 켜졌다가 하는 걸 반복을 할 겁니다. 근데 터치가 안돼 있다면은 이게 수행이 되겠죠. 전체를 이렇게 꺼주게 됩니다. 한번 업로드를 시켜보겠습니다. 터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꺼져 있죠. 터치를 하면은 왼쪽 오른쪽 번갈아서 켜지고요. 터치가 안 되면 꺼지고 왼쪽 오른쪽 번갈아서 켜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게 너무 빠르다면은 뭐 1초 간격으로 전멸토록 하겠습니다. 뜨면은 꺼지고 누르면 1초 간격으로 이렇게 왼쪽 좌우가 번갈아서 켜지게 되죠.